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벌써 6월에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재방송도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이 거의 사실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점은 높이면서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는 강세장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거야 싶은 그런 장세가 지난주까지 이제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바로 이제 오늘 월요일 시장 움직임을 보니까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 때 움직임을 띄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다시금 변동성을 좀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매매 타점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 제가 계속해서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또 시황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시황 분석 앞서서 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 진행과 함께 이전 제가 강의에서 좀 실전 사례 분석이 좀 모자라서 실전 사례 오늘 좀 보충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한 가지 또 공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방송이 또 주말마다 또 재방송도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또 주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갖다 대시면 3초 뒤에 링크가 나올 건데요.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에 걸려져 있거든요. 1004, 네, 천사 입력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꼭 넘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차트 설정법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마스터 강의 따라오실 분들은 꼭 톡방에 오셔서 설정법 영상 보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침 장전 그리고 장마감 시황 계속해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각종 뉴스픽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마스터 제가 강의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매하면서 중요한 거는 시장, 업종, 테마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연계가 돼서 쭉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방송은 지금 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톡방에다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넘어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하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금 또 타이트하거든요. 또 열심히 달려가 봐야죠. 시황 분석부터 같이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대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빅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주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5월 CPI 지수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3일 날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6월 FOMC 남아있죠. 6월 FOMC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날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련 일정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산업 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도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표 발표 소식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수가 다 강세장으로 지금 진입했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호재로 증시에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방 움직임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거든요. 다만 시장이 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FOMC 위원들이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월 FOMC를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FOMC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금리가 지난 이제 5월 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동결로 가느냐 내지는 이번에 동결로 가되 스킵이라고 했죠. 동결로 가되
7월 달에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인상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마지막 시나리오보다는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좀 유력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 자체가 6월 달 FOMC에서는 일단은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7월 달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시장이 6월 달에 좀 많이 과도하게 좀 과열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은 아직 좀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인가 내지는 내년에 내년 초에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으로까지 이야기 전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내년 상반기 경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의 추세 자체가 워낙 지금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방으로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5월 달에 코스피에 특히나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부터 해서 첨보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는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흐름이 강합니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레이저셀은 AI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업종 섹터들 하반기에 긍정적인 추세 흐름 이어나갈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슈퍼 위크 속에서도 증시 흐름이 흔들리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방으로 간다라는 게 주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만 더 이제 인내를 갖고 증시의 흐름을 바라본다면은 하반기 증시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내 종목 올라오면은 이제 다 빠져나오고 이제 주식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주식 매매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 그 증시의 그 고점도 알 수가 없고 주식의 고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고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 순차적으로 때에 맞춰서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장이 올라오니까 다 팔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나는 어차피 계속해서 동반해서 나아가야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대로의 수익을 챙기시고 또 장이 또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ETF 이런 상품들이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카멜레온처럼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흐름들 토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매매 타점 그리고 또 좋은 매도 타점도 아시려면은 당연히 주쌤의 차트마스터 강의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강의는 제가 이평선 이제 강의를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습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못 봐드렸던 실전 사례를 최대한 좀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10종목 가까이 제가 실전 사례 종목들을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좀 도와드리고요. 복습 짧게 진행하고 실전 사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또 너튜브 통해서 계속해서 녹화 방송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 방송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황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 도와드리면서 바로 이평선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평선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평선 강의를 제가 좀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실전 사례를 제가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중에서 한 네다섯 종목밖에 못 봐드렸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론보다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평선 강의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제대로 제가 또 차트 마스터 강의잖아요. 마스터 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 이렇게 최종 총정리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개념에 대한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데일리 TV 너튜브 통해서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주식 와이프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검색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어렵다. 녹화 방송 보는 방법 너무 까다로워요 하시면은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올 텐데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004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렇게 재방송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찍었던 강의 영상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앞에 있는 강의 내용들 복습하고요. 실전 사례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시청하시려면은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을 보시고 함께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책 색깔에 지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그리고 이 거래량 차트들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마다 차트 설정을 각기 다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매물대 차트부터 시작해서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등등등 이런 보조지표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전문가들의 좀 주관성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쌤의 강의를 듣고 주쌤처럼 생각하면서 주쌤처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차트 설정법 영상을 보시고 차트 설정을 하신 후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차트 설정법 영상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설정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지난번에 이평선 강의 제가 진행을 도와드렸었는데 이평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만 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 세 가지만 보면은 딱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가격 이동 평균선은 이 종가 값의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모두 다 5일간의 종가 값의 평균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봉 차트 보면은 분봉 차트도 있고요. 일봉 차트도 있고요.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봉 차트 이렇게 있는데 각각 그 이평선 우리가 부를 때 일봉에서는 5일선이라고 부르고 주봉에서는 5주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월봉에서는 5월선으로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런 단기선 같은 경우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열리는 거래 시간 자체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5거래일 정도 열리기 때문에 이 일주일간의 그런 이제 평균치를 선으로 나타낸 게 5일선이라서 단기 주가의 단기 흐름을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흐름을 볼 때 이 5일선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했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도 이거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주쌤처럼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다니셔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스터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분기선이죠. 자, 분기 동안의 세력들이 매집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기간 동안 또 수급이 또 몰려있기 때문에 수급선이다라고 해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 121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경기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상에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차트 설정하면은 이 색상에 대해서 제가 설정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보시는 게 좋은데요. 주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은 핑크색 선으로 저는 설정을 하고 씁니다. 왜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양봉, 음봉, 그 양봉의 색상과 겹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핫핑크색으로 눈에 잘 띄게 주가 움직임 파악할 때 잘 보기 위해서 핫핑크색으로 저는 설정을 해서 보고요. 그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나올 때 항상 5일선이 21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가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하방으로 가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선을 제가 색상을 설정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0일선, 이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셉의 이평선 법칙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60일선을 이제 돌파하면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골든크로스도 20일선 다음에 60일선 구간을 두 번째로 돌파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이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선이라고 해서 노란색 황금선을 썼고요. 이 세 가지 색상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실전 사례에서 같이 함께 이런 이제 색상을 토대로 종목들을 주가 움직임들을 파악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들은 전문가들마다 색상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쌤만의 이런 설정법 보시고서 따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1선 같은 경우에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설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움직임을 볼 때 그리고 스윙 매매를 하시거나 내지는 중기 매매를 하실 때는 20일에서 이제 60일선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120일선을 보시면 된다라고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자, 이 핫핑크색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핫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핫핑크 선은 제가 올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색상 설정 정말 정말 중요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똑같이 따라 하셔야지 이해가 더 쉽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에서 주가는 항상 단기선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선은 주쌤 같은 경우에는 올 이동평균선을 항상 기준으로 보는데 전문가들마다 다르다고 했죠. 보는 관점들이. 어떤 전문가님들은 단기 흐름 볼 때 3일선을 설정을 하시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저는 5일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 핫핑크선으로 이평선을 제가 그려봤고요. 주가는 이평선 항상 위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평선과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갈 때 주가는 이렇게 이평선 구간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상방으로 갈 때 주가는 이제 위에서 결국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요. 이평선이 하방으로 갈 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서 떨어지게 되겠죠. 저항을 받고 떨어지다가 5일 이평선 구간을 위로 상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의 역할이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저항을 받고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선은 주가에 항상 지지와 저항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골든크로스와 이제 데드크로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방향성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향성의 기준이
항상 5일이동 평균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상방으로 가려면 당연히 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 이평선인 20일선 구간대를 한번 한 차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주가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됐다라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두 번째 골든크로스, 즉 60일선 구간대를 돌파를 했는지를 보시면 서 매매를 하시면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골든크로스도 진짜 골든크로스와 가짜 골든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전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든크로스 나왔으니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가 골든크로스 바로 데드크로스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든크로스가 한번 이렇게 20일선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후에 사실 보수적으로 이후에 60일선 돌파하는 구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보다 확률 높은 매매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내지는 20일선 이제 돌파하고서 다시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가는 골든크로스, 이런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이 또 진짜 골든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골든크로스에 관련해서 제가 실전 사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도와드려도 현재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전 사례에서 진짜 골든크로스와 또 가짜 골든크로스 구분하는 방법들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역시 마찬가지. 데드크로스는 5일 이동 평균선이 방향성이 하방으로 가게 되면은 데드크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구간을 하방으로 가느냐? 바로 20일선 구간대를 하방으로 뚫고 내려갈 경우. 그래서 심리적으로 20일선을 5일선 돌파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해서 골든크로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역시나 심리적인 영향이죠. 이 5일평선이 21평선을 뚫고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 떨어지게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20일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61선까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세상 조정이 최소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21선만 한번 데드크로스 만들어줬다가 이평선의 성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평선의 성질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1선 구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지지를 받게 되면은 주가는 결국엔 다시 반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61선 구간대에서 또 추세상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면서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아예 전량 매도를 때리고서 나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라가는 거는 매수 아무나 해요. 근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대응하는 거를 또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구간이 나왔다. 내가 매매를 하다가 특히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하신다면은 사실 한 차례 21선 이탈했을 때는 반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량 매도를 60일선 이탈할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 한다면은 반매도 후에 다시 원래 비중으로 추가 매수나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줄 때 매도하시면은 손익률이 상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이 데드크로스 구간을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제가 꿀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구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이제 내용은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61선, 21선, 5일선 순으로 6, 25. 항상 그래서 세 가지 선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숫자가 높은 숫자에서 아래로 갈 경우 이제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역배열을 맞게 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요. 정배열로 가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정배열이니까 숫자의 배열이 어떻게 됩니까? 5, 20,
60 순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역배열과 이제 정배열의 관계는 역배열을 항상 정배열로 갈 때는 크로스가 한 번씩 뜹니다. 크로스. 그래서 이런 구간들도 사실 굉장히 변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사실 연계해서 봤을 때 수렴 이평선이라는 또 개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역배열 구간에서 모여라 참깨 수렴 이평선으로 갑니다. 그럴 때 만약에 거래량도 들어와주고 양봉이 뜨게 된다면은 주가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배열인데 정배열이 하방으로 모여라 참깨 하면서 다시 수렴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음봉으로 캔들이 떨어지게 된다.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평선이 어떻게 흐름을 그려가고 있는지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수렴 이평선인지 이런 것들 다 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평선 강의를 정말 길게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보조지표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평선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이평선 강의를 지금 세 편에 걸쳐서 진행을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또 마지막 주쌤의 또 비기 황금선 기법입니다. 이 황금선 기법. 이 황금선이 뭐라고 했죠? 돈이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황금색 선으로 제가 설정했다고 했죠. 이 황금선은 바로 세력선, 수급선에 해당하는 6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60선. 이 구간이 이 구간을 캔들상 장대 양봉 예, 또는 네, 역망치 캔들 역망치 캔들이 떴을 때, 그럴 때 추세상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이렇게 6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방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 점도 제가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몸통을 돌파했을 때가 사실 좀 더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몸통을 또 지지받으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구간에서 중요해요. 그냥 상승의 고점에서 있을 때 61선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낙폭 이후에 반등 주는 구간에서 그런 구간에서 캔들이 60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상으로 강하게 전환이 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꼭 명심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복습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색상 세 가지 외우셨나요? 5, 20, 60 각각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5일선은 단기선 주가와 붙으려는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1선 같은 경우에는 심리선, 생명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이평선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평선끼리도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아래로 가게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고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히나 낙폭 이후에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 60선을 이렇게 캔들상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세상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여겨보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래서 5일선 핑크색선 그리고 21선 파란색선 그리고 60일선 돈이 나오기 때문에 황금선 이 세 가지 외우면서 실전 사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실전 사례 우리 시청자분들께 분석 도와드릴 텐데요.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트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갖다 대시면 3초 뒤에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 설정할 수 있는 영상 보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차근차근 차트마스터 강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바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실전 사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고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를 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여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음을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FT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는 주쌤이 5월 초에 공약을 좀 도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럼 5월 초 이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화면 잠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은 사실 이제 배웠던 것들을 계속 응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의 기법에 대해서 뭔가 색다른 기법이 있지 않을까 막 하시고 막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기본만 잘 숙지하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기법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사실 기본적인 이평선들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매매하는데 어려움 없으니까요. 뭔가 특출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3일평선, 200일평선 그렇게까지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2월에서 지금 3월로 넘어가는 구간의 이평선의 움직임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캔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2월 달에 한번 매집봉이 뜬 모습들도 관측이 되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캔들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이 지금 매집봉이 뜨기 바로 직전에 2월 중순경에 가격 이동 평균선 네, 그래서 제가 차트 설정하시고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가격 이동 평균선 설정하셨다면은 이 색상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리아 FT라는 차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월 중순경의 움직임 보니까 어때요? 모여라 참깨! 자, 모여라 참깨 나오게 되면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주가에 방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렴이평선 구간 이후에 움직임 보니까 이렇게 매집봉이 뜨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주려는 움직임이 한번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수렴이평선 그 이전에 주가 움직임을 1월 달로 조금 더 이제 넘겨서 보면은 1월 달 구간에서는 이평선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준이 5일 이평선이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구간을 한번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는 바로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골든 크로스도 진짜 골든 크로스와 가짜 골든 크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일봉상의 차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봉 차트까지는 이제 정말 이게 차트가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그런 이제 종목일 경우에는 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주봉이랑 월봉 차트를 사실상 1순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움직임이 좋더라도 주봉상, 월봉상 주가가 하방으로 가고 있으면 저는 절대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상, 이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내려가고 있는 차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주봉과 월봉 차트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1월 차트에서 지금 일봉상 떴는데 주봉에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 골든크로스가 바로 이때 떠줬죠. 자, 다시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도 네, 2월 달에 떴습니다. 근데 일봉상에서는 골든크로스가 1월 달에 떠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든크로스가 떴다고 바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책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주쌤도 초보일 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나도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똑같은 실수들 다 해봤거든요. 일봉에서 골든크로스 떴을 때 바로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떨어져 버려. 다시 데드크로스로 떨어져 버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결국에는 일주 월봉 손실이 난 상태로 일주 월봉을 다 통틀어 보니까 아니 이게 떨어지고 있는 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우리 시청자분들 제대로 익히려면은 사실 일봉상에 있는 골든크로스보다는 주 월봉상에 이 추세가 지금 이미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2월 달에 지금 골든크로스가 떠주면서 지금 주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선에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평선이 상방으로 갈 때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만약에 5일 이평선, 내지는 주봉에 뜨면 이제 5주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선을 주가가 하방으로 이탈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를 볼 때도 항상 주봉상에 캔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일봉상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주봉상에서는 지금 2월 달에 예, 골든크로스가 떴다는 거를 보면서 다시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2월 달에 그 골든크로스 뜬 구간이 보니까 일봉에서는 수렴이평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설정을 하셔야지 똑같이 저랑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설정하실 때 일봉만 설정하지 마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봉이나 월봉까지도 같이 설정을 하시고 주쌤 방송을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수렴이평선이 나와줬어요. 그럼 수렴이평선 다음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 배웠다고 바로 매매하시기보다는 항상 주가 움직임을 또 팔로우라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후행성으로도 우리가 쫓아서 봐야지 결국에는 나만의 기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이제 2월달 수렴평선 거치면서 3월달 구간으로 가니까 5, 20, 60 세 가지 선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5, 20, 60 순으로 가게 되면은 배열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배열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정배열일 때는 추세가 상방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배열의 흐름을 띄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데드크로스 나올 수도 있어요. 데드크로스. 근데 제가 아까 데드크로스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선 구간에서 바로 매도를 다 때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61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세 달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1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다시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는 차트 내에서 이렇게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나왔다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하면서 가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관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그런 속임수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임수 구간을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4월달 기점으로 해서 이평선이 계속해서 5일선 구간을 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20일선에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딛고서 거래량 한번 크게 들어와 주더니 이때는 다시 이제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골든크로스로 가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세
나오죠. 자, 그러면 주쌤은 어떻게 5월 초에 이런 종목을 잡았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캔들이랑 같이 믹싱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게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근데 딱 떠오르지 않고 하나만 보이면은 절대 매매 타점을 제대로 잡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응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럴 경우에는 매집봉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차트 볼게요. 일봉상에 2월달 말에 뜬 지금 매집봉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3,000원 구간대에서 어때요? 저항을 줬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4월달부터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하죠. 뚫어주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 5일선이 20일선을 다시금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올라가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수익 구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기술적인 분석에 앞서서 항상 시장 상황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이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업종, 업황 섹터인가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지금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채롭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 종목도 이렇게 좀 세세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들고 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종목은 상신 브레이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0종목까지 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자, 상신 브레이크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서는 자, 5월 초 구간에서 한번 움직임 보도록 할게요. 5월 초 구간. 자, 이평선. 자, 색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니까요. 모여라, 참, 깨로 가고 있습니다. 수렴이평선. 자, 이제 보일 거예요. 수렴이평선이 나왔는데, 자, 이 수렴이평선 구간에서요. 자, 캔들이 역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역망치 캔들이요. 또 중요한 게 60선을 또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들이 계속 맞아떨어지죠. 수렴이평선 나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60선이 역망치 캔들을 몸통을 뚫어줬어요. 그러면은 상방으로 가주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근데 이런 60선이 캔들을 뚫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점에서 뜨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낙폭 이후에 올라오는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미 고점 종목이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됐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이제 구간에서부터 그 다음 구간에서 전고점까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니까 그대로 역시나 주가가 상승으로 갑니다.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최근에 완성차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원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도 실적 상승 이끌어 나가게 되면은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하셔서 기술적인 분석과 접목을 시켜야지만 보다 좀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평선과 함께 이 황금선 구간 돌파 시 주가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신 다음에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더 비교 분석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종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태경산업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달에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3월달 움직임 보니까요. 한번 매집봉이 또 나온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들 강의를 우리 시청자분들 못 들으셨다면 빨리 이 방송 끝나고 다시 앞에 있는 강의부터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캔들 강의도 제가 정말 세세하게 많이 풀어드렸거든요. 캔들 강의만 하더라도 제가 한 3강 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스터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실전 사례에서 이 종목 지금 매집봉이 떴구나. 아, 지금 기준봉이 떴구나 하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집봉 이후에 그 다음에 3월 중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모여라. 참깨 수렴 형태로 가죠. 수렴 형태로 가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들어와주면서 매집봉 구간까지 올려주더니 매물을 소화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시세를 강하게 내주는 모습 관측이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후행성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거,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시면서도 이후의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쌤은 이미 또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종목 함께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하이텍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하이텍 움직임 또 보도록 할 텐데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3월 말쯤에 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수익률이 한 50% 넘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3월달 중순경에 또 어땠나요? 이평선의 움직임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대 보이시나요? 자, 요 구간대 보니까 어때요? 이평선이 역시나 모여라 참깨! 예, 수렴 이평선을 만들어주면서 수렴 이평선 구간에서 어때요? 양봉이 나왔잖아요. 수렴 이평선 구간은 항상 방향성의 척도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향성이 지금 상방으로 가주려는 구간에서 거래량까지 붙어주니까 그대로 주가가 정배열, 5, 20, 60 형태로 정배열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더니 어때요? 주가는 이 이평선끼리도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평선은 항상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1선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더니 그대로 슈팅. 네, 이제는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대성하이텍 움직임 봤고요. 그 다음에는 탑 머티리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탑 머티리얼은 제가 100% 넘게 또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올 초에 한 2, 3월 달 경에 제가 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 굉장히 강세 흐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 주목해보라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공략을 시켜드렸는데 그게 바로 탑 머티리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황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자, 2월 달에 제가 주쌤이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다고 했죠. 그러면 이 2월 달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봤더니 자, 우리 골든 크로스도 한번 찾아볼까요?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항상 되는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와줬어요. 그 다음 구간에서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또 한번 나와줬습니다. 이 두 번째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60선을 캔들, 어떤 캔들? 장대 양봉. 또는 역마치 캔들이 나왔을 때 추세상 상승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2월 달에 이런 중요한 캔들을 발견하고 주셉이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쭉 그대로 21선 타고 가면서 100% 넘게 수익 구간 나오죠. 올리평선 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올리평선을 타고 갈 때는 그대로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세요. 왜? 올리평선 구간대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평선을 하방으로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목을 보유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런 스킬까지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최대한 많이 봐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다섯 종목밖에 못 봐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다섯 종목은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이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특강으로 톡방에다가 이번 주 내에 업로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강의는 정말 정말 기본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잘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 타점을 제대로 잡고 매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특강도 톡방에 올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강의 지금 3강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1강, 2강 개념 강의부터 오늘 총정리까지 계속 진행을 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녹화 방송 돌려보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